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차이점은 피아노는 제가 직접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는 아무 소리도 안 낸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중학교 때 그때 제 방이 방음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천장과 땅과 다 방이 축소가 되면서 천장이 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휘봉을 들고 막 하다가 부러졌어요. 두동강 났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부모님 댁에 있어요. 아직도. 없습니다. 얼굴이 크고 다리가 짧다. 악보. 네. 완벽한 실력학. 평생 금연. 네. 잠 옷 입고 지휘하기. 베토벤. 패스. 패스. 음악과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곳 클럽 발코니 쇼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럽 발코니 쇼 8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김선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투잡 뛰고 있는 김선욱입니다. 사실 오늘 그 클래식 레볼루션이라고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멘델스존과 코론골트 그 오늘은 또 실내악 무대를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선욱 씨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연주자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계속 같이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어린 시절부터 좀 파헤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 어린 시절 김선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눈에 띄었어요. 너무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거든요. 그때 좀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 지금 그 소위 말하는 MBTI라고 하잖아요. 네네. 하면은 E로 나오긴 하는데 네. 어렸을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2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무대에 나가면은 관객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숙이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다른 분들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부끄럼도 많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커오면서 이제 무대에 많이 서면서 스스로 드러내길 부끄러워하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죠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뭔가 하나 꽂히면은 그냥 거기에 미쳐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행히도 음악이어서 또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 두 분 다 교사셔서 퇴근을 한 5시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까지 뭐라도 했었어야 돼서 학원을 여러 개를 다녔죠. 뭐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바이올린도 그때 같이 배웠었고 뭐 태권도도 배웠고 뭐 여러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중에 제일 그래도 재밌고 어디 대회에 나가면은 꼭 상을 타왔고 그런 게 음악이다 보니 그때부터 이제 승부욕도 조금 생기고 다 피아노 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난 쟤보다 잘하고 싶다 이런 경쟁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래도 되게 독립적으로 잘한 게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는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동에 살았는데 명동에 대한음악사가 악보를 파는 곳이 있었고 네. 또 압구정역에 신나라 레코드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다 지하철 타고 혼자 다니고요. 그래서 혼자 어디 다니는 거에 대한 경계심도 없고 물론 지금이야 약간 세상이 좀 무서워졌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되게
안전했는지 몰라도 다행히 네, 독립적으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혼자 많이 다녔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렇게 눈에 익었던 김선우 군이 그때는 예술의 전당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기만 하면 항상 보였어요. 그렇죠. 예술의 전당도 뭐 혼자 잘 다녔죠. 아 근데 네. 초등학생이었는데 어쩜 그렇게 극장에 자주 왔어요? 그러게요. 그러게. 아 근데 저는 또 이상한 또 수집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렸을 때는 지하철 티켓 그런 걸 다 모으고 싶어가지고 음반 같은 경우도 수입 음반이 있고 또 라이센스로 찍어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도 사야 되고 수입 음반도 사야 되고 특히 너무 아끼는 거는 포장지 뜯기가 싫어가지고 한 장 더 사고 공연 자주 보러 갔었던 거는 이제 공연보다 그 티켓과 프로그램북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약간 굿즈에 대한 집착이 있으셨나요 그때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 어느 오케스트라 협연할 때마다 그 오케스트라의 굿즈를 팔면은 저는 아직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부모님 댁 가면은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종류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또 한 폰트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글씨체요. 글씨체에 이제 영문이든 한국이든 이제 끝머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글씨체가 바뀌잖아요. 네. 또 균형과 구도와 조금 강직하면서도 약간 조금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폰트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들고 싶다고요? 폰트 제작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네. 저의 폰트를 만들어서 제 홈페이지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고요. 김선욱체가 있는 거예요? 네, 선욱 산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그냥 개인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만족이고 옷 같은 경우도 이제 연주하는 양복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기성복보다는 그냥 맞춤하는 거 좋아해서 맞춤해서 많이 입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강한가 봐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행복하는 일을 하면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주의를 가지고 살아요.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이 받기 싫어하는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도 네. 최대한 안 받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때도 나는 음악가로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실제로 음악가가 되겠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지. 글쎄요. 그런 구체적인 목표는 크게 없었는데 그냥 음악을 스스로 소위 말하면 인정을 받으니까 콩쿠르에 나가면 상을 타니까 계속 나갔던 거예요.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다른 콩쿠르에 도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전 정보에 그렇게 밝진 않았어요. 전 예원학교라는 게 있는지 5학년 때쯤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음악 미술 무용하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중학교인가 보다라고 그때 알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많은 전공생들에 비해 되게 그냥 순수하게 연습하고 피아노 치는 게 좋고 그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연주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그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선욱 씨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내 아들이지만 되게 객관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셨다 보니 항상 올바른 가정교육을 하시려고 했으나 제가 너무 독단적이고 네. 고집도 너무 세고 그러다 보니 저 아직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나는 너를 아들이길 포기하겠다고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정도로 정말 막무가내 독불장군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가 제일 좋고 아무도 나를 방해하는 게 싫고 네.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이나 내가 어떤 콩쿠르를 나가고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하는 의사결정에 부모님은 항상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 저는 기억나는 저희 부모님의 큰 교육이에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어차피 자기가 할 방향은 자기가 끌고 가니까 아니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어렸을 때부터 혼자 다녔는데 이제 모든 결정을 내가 스스로 할수 있다니까. 뭐 예언학교를 가는 것도 또 예언학교 졸업하고 한예종에 입학하는 것도 거의 다 제가 다 정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갈 거고 한예종을 졸업하면은 외국으로 가서 또 거기에는 어떤 세상이 또 세상이 있는지 열리는지. 볼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어렸을 때부터 혼자 많이 내렸어요. 멋있다. 그래서 선생님도 선욱 씨를 못 말린다고 그랬었던 적이 기억나요. 김대진 선생님. 그래서 김대중한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갈 때도 나그 예비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음악을 더 하려면은 저기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세우면은 무조건 가야 됐었어요. 부모님의 의사결정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뭐 판단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길 가고 싶으면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이 선생님은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다른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해 하지만 저한테는 김선생님 제일 잘생기셔가지고 난 김선생님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다 맞아요 김대중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썼었죠. 그때 왜 제가 그런 막 음악과 전혀 다른 별개의 외모를 보고 간 거잖아요. 아무 생각이 와, 없었던 거예요. 그 그냥 김대진 총장님께서 지금은 총장님이 되셨지만 음악적으로 일궈낸 그 어떤 업적이 너무 많으신 분인데 그게 아니라 잘생겨서 지금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신 맞아.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그 신뢰향 얘기와 클라라 스킬 콩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김선욱이라는 사람을 어떤 다른 연주자로 궤도에 올린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클라라 스킬 콩쿨이 신뢰하기 굉장히 중요하죠. 경연에서. 그러니까 실내악을 하는 콩쿨이 세상에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클라라 스킬 콩쿨이었죠. 네. 그 사실 한국의 다른 연주자들도 클라라 스킬 콩쿨에 좀 참가를 했었지만 우승을 한 거는 선욱 씨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는 게 아닌 그런 콩쿨이니까 실내악에 뛰어나면서도 피아니스트로서도 출중한 사람이 콩쿨에서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결과인 건데 본인은 이 콩쿨에 왜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해요. 일단 클라라 스킬을 얘기하려면은 제가 2002년에 콩쿠르 하나 나간 적이 있는데 그게 그때 중국에서 열린 영 차이콥스키라는 콩쿠르를 나갔어요. 2002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 나갔는데 1차 예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되게 거만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콩쿠르를 어렸을 때 국내에서 콩쿠르 나갔으면은 그냥 운이 좋게도 계속 좋은 상을 1위를 탔거든요. 했으니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피아노 콩쿨에서 1차에서 떨어지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진짜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정말 국제 콩쿨 나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뭐 그런 그리고 영 차이콥스키 콩쿨 나가서 1차 떨어지고 그때 제가 에튀드를 1차에 몇 개를 치다가 쇼팽 에튜드요? 쇼팽 에튜드도 치고 리스트 에튜드도 리스트 에튜드도 치고 치고. 엄청 망했죠. 망해가지고 에튜드 있는 콩쿨은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쇼팽 콩쿠르는 안 나갔다. 에튜드 있는 콩쿠르 나가기 싫고 그리고 드라마가 클라라 있구나. 스킬 콩쿨 보면은 결선에서 연주하는 협주곡이 슈만 이후에 작곡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이콥스키나 리스트나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 살짝 하스킬이 잘하는 네, 맞아요, 레퍼토리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 레퍼토리만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3차에는 또 실내악이 있고, 그리고 더 멋있어 보이는 게 2, 3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1등만 1등밖에 주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난 저기를 꼭 나가고 싶다 한 이제 거예요. 승부욕이 발동한 뭔가 되게 건가요? 특별해 보이고, 저기서 1등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그래서 나갔는데 네, 결과가 좋았죠. 실내악도 재밌었고요. 2학년, 3학년 때 실내 콩쿨이 학교 내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친구들이랑 연주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걸 선생님이 그렇게 뜯어 말려도 계속하더라고, 고집을 피웠다고 그럼요. 그 그리고 얘기를 특히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때 예종 시절 때는 반주를 정말 많이 했죠. 왜 그렇게 좋았어요? 정말
본인 레파토리 할 것도 너무 많았을 텐데. 아, 사실 실내악이 좋은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네. 저는 많은 연주자들이 실내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도 너무 그런 주옥 같은 곡들을 더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브람스만 해도 우리가 아는 뭐 교향곡이나 뭐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더블 콘체르토 말고도 실내악에 너무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요. 소나타도 첼로 소나타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듀오 포맷이 아니더라도 네. 트리오, 콜텟, 퀸텟 네. 너무 좋아요. 곡이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얘기할 때도 보니까 브람스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게요.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즈 콩쿨 얘기를 할게요. 클라라스케 콩쿨 2005년에 우승을 하고 2006년에 18살이 됐어요. 만 네. 18살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라두루프라던가 머레이 페라이어라던가 이런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우승을 한 그 콩쿨에서 최연소의 최초로 아시아 연주자가 우승을 했어요. 이거 그때 정말 그 한국 연주자의 어떤 뭐랄까 최고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기록적인 면에서 되게 대단한 뉴스였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저도 제일 많이 들었던 이 그 내용이 국내파였어요. 아 맞아, 그게 네, 굉장히 네. 중요했죠. 그때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 좀 어떠셨어요? 그 성취감도 네. 그렇고 너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감사했고 놀라웠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걱정도 많았고 네 고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 이제 그때부터 연주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학생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로 가는 길목에 있구나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선생님이 많이 조언해 주셨던 게 콩쿠르 우승자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콩쿠르를 1등 했다고 제가 우쭐할 수 없는 게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우승자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우승자는 지금 콩쿨로 얻을 수 있는 연주들을 똑같이 다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전 우승자는 쉽게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게끔 더 관객들한테 매력이 있는 연주를 해야 된다가 그때 가장 거죠. 중요한 모토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못할까봐 일단 무섭고 내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져서 이 순간에 만족할까봐 무섭고 분명히 한계라는 지점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게 제발 엄청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그런 부담과 내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계속 결국은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겨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요. 음악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레퍼토리를 할수록 기준이 더 높아져요? 아니, 기준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막 쫓아가고 있는데 네. 이건 더 올라가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주자로서 딱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음악을 언젠가 그만둘 때까지는 끝이 없는 거예요. 도착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고 복받은 일이긴 한데 매일매일 그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그 기준에 좀만 못 미쳐도 네. 굉장히 자책을 하죠. 리즈 콩쿨 우승하고 난 다음에 네. 그 인터뷰가 되게 재미있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정명호 선생님과 김선욱 군이었죠. 그때까지는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둘 다 이제 피아니스트로 시작을 했고 지휘자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제 막 피아니스트로서 완전히 어떤 궤도에서 이제 인정받는 궤도에 딱 올라섰는데
지위가 꿈이라는 얘기를 그때 포부도 밝히고 그래서 선생님하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았었는데 뭐 정명호 선생님 지휘봉도 경매에서 또 이렇게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고 그 소유욕 네. 수집. 수집 소유욕 아 근데 그 만남이라던가 그랬을 때 그때에 뭐 어땠어요? 당연히 기분 좋았겠죠. 그럼요. 아 그럼요. 저의 지금도 아이돌 아이돌이에요. 이신데요. 선생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피아니스트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해라라던가 뭔가 어떻게 이 밸런스를 유지해가는 것들을 글쎄요. 이제 악기라는 사람들은 운동선수와 같다. 매일 지휘자는 음악가가 아니고 진짜 음악가들은 연주자들이다 막 이런 말씀을 뭐 언론에서도 인터뷰도 많이 네. 하시긴 하는데 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지휘 시작하고 나니까 언뜻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선생님께 처음으로 이제 지휘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2010년에 영국에 있는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추천서가 필요했거든요. 네네. 지휘 전공으로 들어갈 네네. 때. 네네. 그때 추천서를 두 부가 필요했는데 제가 정명호 선생님하고 김대진 선생님한테 한 부씩 써달라고 부탁을 했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지휘하고 싶다고 제가 표현을 한 지점이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추천서를 써주셨고 그래서 그때 지휘 데뷔하기 전에 정 선생님 한번 찾아뵀었거든요. 찾아뵈서 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추천서 써주신 거에 부끄럽지 않도록 네. 열심히 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선생님 자신도 옛날에 줄리니 지휘자한테 여러 조언을 받고 싶어서 악보를 이렇게 사주고 가셨는데 줄리니 지휘자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It takes time이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시간이 걸린다. 저한테도 It takes time. 그 조언이 네 다였던 것 같아요. 레퍼토리 얘기를 이번엔 해볼게요. 사실 김선욱 이름 뒤에 붙는 작곡가가 뚜렷하게 몇 명이 있거든요. 누군지 너무 알죠. 예, 네. 알죠. 베토벤과 그리고 브람스.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왜 억울해요? 베토벤 브람스만 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앵콜 무대에서 브람스 정말 많이 치잖아요. 그쵸? 본인이 네. 하신 것도 있어요. 네, 네.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많이 친 거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20대 초반에 베토벤 소나타 32개를 쳐보고 싶었고요. 여기 앨범에도 베토벤을 실었었고요. 네, 네. 악센투스 레이블에서 만든. 베토벤을 너무 좋아했고 그 구성과 구조의 여러 색깔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토벤 소나타가 32개의 소나타를 썼는데 하나라도 비슷한 게 없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신선했고 너무 재밌었고 약간 숨겨둔 약간 사탕들을 하나하나씩 꺼내보면서 먹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베토벤은. 그리고 딱 그 음악을 끌어가는 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브람스 같은 경우도 그 정말 한 음이라도 빼면은 모든 게 다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 완벽한 제가 그냥 제 취향에 느껴지는 그 음악의 서브스턴스라 그러나야 되나요? 그 음악이 가진 꽉 차 있는 밀도와 힘과 강렬함 그런 거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베토벤과 브람스를 많이 쳤던 거고 지금도 좋아하는 작곡가인 거죠. 예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동혁 씨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동혁 씨는 어디 가서든 항상 선욱 씨 연주가 되게 부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피아니스트로 전 세계로 활동하는 이제 한국인 동료들이 있잖아요. 조성진 씨나 임동혁 씨나 선우예곤 씨나 뭐 임유찬 군도 그렇지만 다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완벽한 연주자는 없거든요. 다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내 취향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고 동혁 형님이 뭐 저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제가 가지지 못한 거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좋다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참 옆에서 보기에 듣기에도 되게 좋은 얘기 같고, 특히 그 동혁 씨의 레파토리와 또 선욱 씨의 레파토리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실내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베토벤이나 브람스 연주를 들으면 너무 듬직해요. 뭔가 이렇게 균형, 덩어리가 꽉 짜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욱 씨의 연주와 베토벤과 브람스 결이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베토벤과 브람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딱 있거든요. 딱 그 서브스탠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 그냥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아서 그러니까 편한가 봐요. 네.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쳤던 거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진우수 선생님 협주곡이 있었어요. 진우수 선생님 곡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을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쉼표들, 그러니까 악보에서 보면 쉼표도 쉼표가 아닌 거예요. 그 쉼표 자체도 다 음악의 일부분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연주는 딱 첫 음이 시작될 때부터 그 음악이 끝나고 나서 잔향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청중들도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갔다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첫음보다도 훨씬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라면은 딱 무대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제 연주 끝나고 조명이 켜지는 순간까지 그 시간을 붙잡아둘 수 있는 거. 그 시간을 붙잡아두려면은 뭔가 그 마성의 큰 장력이 계속 끌어가는 느낌? 그런 게 베토벤과 브람스는 있어요. 지금 이 말에 너무 다 끌려갔어요. 바그너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연주와 그런 음악을 좋아해요. 이건 되게 제 취향이에요. 네, 그 확실한 취향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작곡가들을 여태까지 많이 안 쳐왔던 거예요.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건 안 할 거야는 아닌 거죠. 네. 언젠가 다른 얘기죠. 언젠가 다 할 거고 지금도 계속 하나하나씩 깨부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초반에도 올해 초반에 영국에서 라흐마니노프 2번 협주곡을 한 14년 만에 쳤고요. 제가 그렇게 안 쳤었어요? 라흐마니노프 2번을 처음 친 게 2008년 2월 달이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쳤어요. 한 번도 무대에서 안 올렸는데 올해 초에 14년 만에 쳐봤고요. 이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기회가 오지 않은 거예요? 둘 다요. 아, 그럼 걸리기도 했단 얘기네요. 제가 콘체르토를 고를 때는 라흐마니노프 2번 같은 협주곡은 제가 안 적었고요. 또 저한테 라흐마니노프 2번을 해달라고 해야는 곳도 없었어요. 네.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3번은 여러 번을 쳤었는데 2번은 14년 동안 치지 않았던 건 제가 그만큼 다른 걸 더 많이 하고 싶었었겠죠.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랩소디도 그것도 한 거의 13-14년 만에 또 꺼내들어서 쳤어요. 제가 런던 2007년 데뷔했을 때 그 파가니니 변주곡을 쳤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는 많이 쳤어요. 라벨이 작곡한 콘체르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왼손만을 위한 거고 하나는 이제 G 메이저 곡인데 왼손 협주곡은 여러 번 쳤었지만 G 메이저는 한 번도 안 쳐봐서 올해 새로 배운 작곡가가 라벨 G 메이저고요. 그리고 저 옛날에 드보로작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의 연주 안 돼요. 그리고 브리튼 피아노 협주곡 들어보셨나요? 브리튼이요. 저 나름 많이 했는데 올해 또 배운 콘체르토가 번스타인의 교향곡 2번.
그 곡도 올해 새로 배웠고 계속 네,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아, 그 끝이 없어요. 끝이 없죠. 음악에 한번 진입하면은 정말 블랙홀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네. 되게 멋있다. 지금 아직 만으로 34살이지만 가끔 너무 그냥 슬퍼요. 네. 난 가야 될 곳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벌써 34살이야. 34이면은 아. 그죠. 그게 참 이거 잠깐 꺼봐. 나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냐. 아직까지도 마음은 10대인데 그치. 음악을 알면 알수록 또 모르겠고 끝이 없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은 이미 지나간 공연이 되겠지만 이번 주말에 임윤찬 군하고 KBS 교향악단하고 멘델스존 편협주곡을 연주하게 돼요. 1번 하면. 멘델스존 이 1번을 연주하게 되는데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아니스트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모차르트만큼의 당연히 천재적인 작곡가라고 생각하죠. 생각해요. 네, 네. 네. 너무 곡 안에 표정도 너무 다양하고 가끔 광기도 있고요. 사람이 우울할 때도 있고 다들 멘델스존 음악이 밝다고 밝고 쨍하고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곡 들으면 정말 가을랑 비교될 만큼 그 무언가들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엄청난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생애에 뭐 많은 곡들을 작곡해서 우리한테 이런 즐거움을 또 주는구나. 그리고 항상 멘델스존의 음악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더라도 허덕이고 있는 와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마련해요. 지휘자로서 4번을 또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되게 힘든 상황에서 멘델스존이 되게 힘들었던 상황에서 쓰여진 곡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1악장만 들으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되게 그냥 밝고 희망차고 막 야,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이탈리아의 막 빨간색, 초록색 막 그런 상상이 되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차분하고 정적이면서 고민의 흔적이 정말 많이 담긴 곡이라 나중에 자기가 막 계속 바꿔 쓰기도 하고 해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하는 몇 안 되는 멘델스존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원래부터 좋아하던 곡이었지만 이렇게 또 어떻게 구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방클라이븐 콩쿠르에서 이번에 우승한 임윤찬 군과 같이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그 한참 후배긴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또 18살 때 정말 최연소로 우승을 한 어떤 이력을 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후배인데 그 후배와 함께 연주를 한다는 것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 그 사람이 가진 음악이 제 마음과 제 안에 있는 약간 성향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뭐 10살이든 차이가 나든 네, 나이가 뭐 60, 70살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저번 달에 첼로하는 한재민 군이랑 부산시립교향악단에 무섭죠. 그 연주를 친구가 같이 했는데 그 분은 네. 이미 훌륭한 음악가라고 저는 이미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네. 이번에 같이 할 뭐 임윤찬 군도 저한테는 훌륭한 한 명의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같이 연주하는 게 너무 기대되고 저도 많이 배울 점이 또 있어야만 해요. 있어야만 해요. 네. 있어야만. 저는 항상 누구한테 배울 점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없더라도 찾아요. 네. 없더라도 찾아요. 네. 그래도 오늘 얘기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올해도 정말 바쁘고 그리고 올해도 들을 거리가 되게 많은 그런 공연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팬으로서 열심히 찾아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런 정말 농익은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항상 이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아,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할까 싶은 자책이 또 들긴 하는데 앞으로 계속 불가능할 것 같으니 네, 별로 기대 안 해요. 아무래도 네. 그냥 예상하시고 네. 들어주시는 게 감사할 것 그냥 김선욱답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에 또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너무 굳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저는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되게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계속 또 김선욱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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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악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본 적도 없고 굳이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어요. 네. 사실 그렇지만 어떤 분 경우는 아, 근데 저 이런 진부한 말도 싫어요. 뭐 음악은 뭐 내 삶이고 나의 그걸 기대하진 않았어요. 뭐. 사실 그런 진부한 대답 네, 다시 네.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즈 콩쿨 우승하고 나서 그 좀 인터뷰나 어떤 장면들 재밌고 인상적이고 같이 봤을 때 뿌듯했던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먼 레틀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정명훈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지휘자들과의 그 소통이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이어졌었어요. 그 레틀이요? 레틀은 레틀이랑 그 왜 무대 뒤에서 사인 받은 거야? 아, 그렇게 만난 사람으로 치면 되게 굳이 많은데 이거 뺄까요?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다시